250페이지로 가볼게요. 250페이지에 보면 이제 말소등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말소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하는 겁니다. 그 말소등기가 이해가 된다면 등기 전체가 다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저 등기 전체가 다. 이거를 좀 어렵거든.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에 말소등기 이럴 때 겁먹지 말고 그냥 전세기간이 끝났다. 그럼 전세권을 지워야지. 이게 말소예요. 은행에 돈 1억을 빌렸는데 돈을 갚았어. 채무를 변제했어. 그럼 저당권을 지워야지. 이게 말소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소는 등기사항에 뭐다? 전부 전부. 그럼 등기사항 일부를 지우는 거는 말소다, 변경이다, 변경.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거는 이제 옛날에 기출문제 답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내는 겁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OX를 낸다, 이 말이에요.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소 회복의 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말소 등기를 했는데,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했는데, 101번지를 잘못 말소가 됐는 거라. 그럼 잘못 말소가 됐다면, 말소한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있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소가 잘못됐다면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회복을 시킨다. 요게 말소 회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1번에 전세가 있거든.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해독을 할때 이렇게 합니다. 1번이 말소가 됐거든. 왜 말소가 되느냐?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됐지. 맞아요? 네. 그러면 2번만 없었다면 1번은 말소됐다, 안 됐다? 안 됐지. 그러면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했거든. 그럼 잘못 말소했다면, 정답입니다. 이 말소시킨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있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3번에서 몇 번을 말소했다? 2번. 자, 그럼 정리합니다. 1번이 왜 말소가 됐어요? 2번. 맞아요? 2번에서 말소시키기 때문에 말소가 됐죠? 그 말은 2번만 없었다면 1번은 말소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래서 3번에서 몇 번을 말소했다? 2번. 그럼 1번은 살아나야 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나야지. 근데 빨간 줄로 쫙 그은 걸 화이트로 지울 수 있답다?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칩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칩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1번에 전세가 있거든. 보세요.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다면, 말소. 이게 말소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네. 그런데 100번지의 전세를 말소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시킨 거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가 지금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면 이 말소한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있냐냐 이 말이라.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말소가 잘못됐다면 말소한 등기를 다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회복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소등기라는 말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말소 등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말소가 됐거든. 그러면 말소로 또 한다는 거는 3번에서 2번 말소 등기에 무슨 등기? 말소. 그 이걸 지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2번이 없어졌죠. 그럼 1번은 살아나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빨간 줄로 쫙 그은 걸 화이트로 지울 수 있답다?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칠판을 봅니다. 1번에 전세권에 설정이 돼 있었거든.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말소했어. 말소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됐다면 말소한 등기를 다시 말소한다.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회복한다. 회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3번에서 1번 말소 회복의 등기.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요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게 무슨 등기다? 말소 회복. 그 시험에 물을 때는 어떻게 묻느냐 이러면 말소시킨 등기를 다시 말소하는 걸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시험에 안 돼.
오케이?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소한 등기가 잘못됐다면은 말소한 등기를 다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뭐 시킨다 해보. 그러면 사람이 한번 죽었죠. 그러면 또다시 무덤 파서 부관 참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이렇게 됩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시작.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40%만 이해를 했어요. 여기 이제 다음에 가면은 1월, 2월 달에 가면 이제 60%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10월, 7월 달에 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리 오세요. 이해관계인이거든.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공부를 할때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기는 크게 다섯 개입니다. 그 하나가 말소 등기예요. 하나가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하나가 직권 경정 등기입니다. 하나가 판결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경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걸 권리의 무슨 등기다? 변경.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시작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성낙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런데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되는 한계가 있는 거라. 그게 바로 무슨 등기다? 권리의 변경. 아까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릴 때 성낙서가 들어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그럼 안 들어와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그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 그럼 나머지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자, 정답에 대한 두 가지로 냅니다. 말소 등기를 할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이다, X이다. O. 그래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인을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인을 찾아내는 거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책에 25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 자체를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럼 틀릴 리 있다 없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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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자, 이제 자꾸 익숙을 시키세요. 법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 등기 파트너 있잖아요. 불이익 보는 자가 많아요. 이해관계인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낙서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오케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해관계인을 찾아가는 거를 공부를 해러 가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 봅니다. 지상권 말소 시 자르세요. 이렇게가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쓰세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죠. 저당권 옆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쓰세요. 그럼 정리합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부기등기 권리다가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잠깐만 하나, 얘 하나 들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지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할게요.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자, 이렇게 놓습니다. 주등기라는 말이 있어. 부기등기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거를 주등기를 다른 말로 독립등기라고 해요. 독립등기라는 말은 등기를 할 때마다 독립적인 번호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독립적인 번호를 준다는 게 1, 2, 3, 4. 이 숫자가 독립된 숫자 2단이다. 2다. 그럼 1, 2, 3, 4로 내려가는 등기는 주등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요 1번하고 2번이 있거든. 요 사이에 한 명이 끼어들 수 있답다. 이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줄서 있어. 한 명이 앞에 끼어들 수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한 명이 끼어들으면 이 사람의 순서가 밀린다, 안 밀린다? 밀리는. 그럼 이 사람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두 번째. 그럼 요 사람이 한 사람이 끼어들었으니까 번호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번호를 줘야 되는데 1번은 이미 사용하고 있답다. 그럼 1번을 줄 수가 없지. 그럼 2번은 사용하고 있답다. 있다. 그럼 2번을 줄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1, 2, 3, 4로 가는 등기는 주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는 등기는 부기등기라고 부른다. 이거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노란색이라고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맞다, 맞다? 맞아. 그러면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에 가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럼 1에 가면 뭐다? 부기등기. 그럼 1에 가면 뭐다?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1에 가면 시다. 부기등기에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계속 이래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 번호는 1을 따라가야 됩니까? 2를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이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등기라고 그랬다? 저등기. 이거를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완다. 오더와이더 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다, 맞다? 맞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주.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기. 이거는 종입니다. 종. 항상 주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는 주종에 관계 있다. 그럼 종은 주를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 그럼 이제 답 나왔어요. 그럼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지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주는 그대로 두고 종만 없앨 수 시작 있다. 아, 주는 그대로 두고 종만 없앨 수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럼 주가 없어지면 종은 없어지지만 종이 없어진다고 해서 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맞다, 맞다, 맞아. 그러면 여기서 주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잠깐만 이제 이걸 지금 여기서 이거를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림으로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한장 넘겨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자,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줬어. 그럼 지상권자가 누굽니까? 을. 입니다. 그러면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답다. 이제 자 지상권의 저당이죠. 지상이 몇 번입니까? 1. 그럼 1의 뭐다? 1. 그럼 지상권에 무슨 권이 들어왔다? 저당권. 그럼 이게 무슨 등기? 주등기. 이게 뭐다? 부기등기. 자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이때. 네. 그러면 이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30년입니다. 30년 끝났어. 끝났다면 이 지상권 지우되 안 지우되요? 지우. 그럼 지운다. 이게 지상권 말소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됐다, 안 됐다? 되면, 이게 말소가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무슨 관계이다? 이행. 따라서, 1번을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은 성낙서가 들어갔을 때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성낙서 안 써주면 당연히 말소할 수는 없지. 됐다, 안 됐다? 됐다. 와,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럼 요거 잠깐만. 잠깐만. 지금 책으로 갈게요. 잠깐만 요리로 오세요. 다시 할게요. 아,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잠깐만. 다시 오렸어요. 이리로 와보세요. 요렇게 됐죠. 요렇게 됐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칠판을 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말소합니다. 다시 할게요. 그럼 이걸 말소할 때는 다시 잠깐만. 다시 보세요. 이걸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그럼 안 들어가면 말소 안 됩니다. 그럼 성낙서 들어갔어. 갔으니까 말소했어.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죽었다, 안 죽었다? 죽어. 그럼 이렇게 말소가 되지. 맞아요? 그럼 옆에다 썼어요. 직권말소.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버린다, 안 죽어버린다? 죽어버린다. 그럼 부기등기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말소. 직권말소. 그러면, 자,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니까 제가 좀 어렵게 만들어 볼게요. 자, 재판을 봅니다. 재판입니다.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할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더와이더 오.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할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오.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하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말소한다. 오이다, 엑스이다, 엑스.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 그러면 이미 소멸하고 왔기 때문에 등기관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직권 말소.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거는 이제 쉬운 겁니다.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됐죠? 네. 근데 나중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이다? 이행원. 그럼 이거 말소할 때이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그 부동산에 하는 저당권입니다. 자, 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매매. 그럼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왔다? 을.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할 수마다 있지. 맞아요. 그럼 이 저당권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맺은 겁니까? 을하고 병. 그런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거라.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지우. 이걸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오케이? 네.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 성낙서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들어. 그림은 이해됐다 안 됐다? 이거 문자로 할줄 알아야 돼요. 문자로 할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그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등기상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 그게 딱 돼야 돼요.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이거는 쉬워요. 자, 이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등기가 몇 개입니까? 세 개죠? 맞아요? 네, 칠판을 봅니다. 이거 말소합니다. 그럼 이 사람 둘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말소합니다. 말소합니다. 이 사람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지. 맞아요? 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 말소합니다. 오케이? 1번, 2번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의 저당권이 있었을 때, 자, 들어봅니다. 글자로 봅니다. 저당권, 잠깐만. 책에서 이걸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1, 2, 3, 저 있죠? 정합니다. 그냥 바로 합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때 선후에 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그럼 저 국어 시간입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때 선후죠. 때죠. 다 그럼 다시 합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때 그럼 이제 몇 번을 말소합니까? 다시. 이제 말을 연결을 시킬게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때 선후에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그럼 지금 몇 번을 말소한다는 말이고? 2번을 말소한다는 말이지. 맞다, 맞다. 그럼 시험장에 가면 1번, 2번 쓰든다, 안 쓴다? 안 쓰던데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잖아요. 제발 잘 들어보세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때 선후의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그게 251페이지의 오른쪽에 1, 2번 그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해했다, 안 했다? 아까 좋다?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 253페이지 갈게요. 갈게요. 요리하세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잠깐만 다음 시간에는 더 해줄게요. 여기다가 선 끄세요. 2번에다가 선 끄세요. 그러면 1번하고 3번하고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아니다 그 말이지. 맞아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렵습니다. 칠판을 잠깐만 놔볼게요. 자, 보세요. 칠판, 자, 그 밑에 겁니다. 자, 이 칠판을 볼게요.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이 병에게 매매했어요. 소유자가 누구다? 병. 자, 이때. 이거 말소합니다. 이거 말소. 이거 말소합니다. 자, 이거 말소할 때이 사람은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말 들어보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오케이? 네. 근데 가장 매매를 했다. 다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는데, 을은 병에게 또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등기가 원인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 등기가 무효라면 이것도 무효. 맞아요? 네. 그럼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말소할 때 2번부터 말소시킵니까? 3번부터 말소시킵니까? 아, 괜찮아요. 3번을 먼저 말소시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괜찮아요. 잠깐만. 잠깐만.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자 을, 3번의 소유자 병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원인 무효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무효면 이것도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소 해야 되나 돼요? 할 때는 밑에서 쳐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쳐 올라간다는 거는 4번에서 이걸 먼저 말소시키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5번에서 이걸 말소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 이해했어요? 네. 그럼 등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이게 이해가 됐다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러면 이제 이해됩니다. 가, 을, 병입니다. 잡으세요. 됐죠? 이게 원인 무효입니다. 그럼 이것도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말소해야 되나 돼요? 네. 그럼 답입니다. 4번에서 3번 말소했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소합니다. 그럼 지금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말소할 때이 사람의 이해관계는 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다 아니다? 아니지. 왜 아니냐면, 이거 말소할 때는 이거는 이미 죽고 없지. 죽고 없잖아요. 말해요? 등기가 있다 없다? 그럼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251페이지 가세요. 자, 요거를 잠깐만, 요거는 조금 그거니까 251페이지를 잠깐 갔다 올게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여기 보세요. 아, 요거는 줄이 났구나. 여러분들 그 책을 볼게요. 251페이지 책을 볼게요. 4번에 봅니다. 4번에 봅니다. 이렇게 됐죠? 갑에게서 을, 을에게서 병, 251페이지. 아, 제 발음이 안 좋아요? 251. 됐죠? 자,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자, 봅니다. 갑에게서 을, 을에게서 병으로 소유권이 갈 경우, 을의 소유권 이전 이렇게 말소할 때 병은 동그라미 집어서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 이전이어서 당연히 먼저 줄 것을, 먼저 말소되어야 할 권리이지,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칠판을 보세요. 이거 말소할 때는 이거는 이미 말소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소할 때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해했다 안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봅니다. 책에 이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와볼게요. 아, 이것도 아니군요. 자,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만 와볼게요.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을은 병에게 또 매매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등기가 원인 무효니까 지우이다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럼 이게 무효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그럼 말소를 합니다. 그럼 이거부터 먼저 말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4번에서 3번 말소했죠? 그러면 이제 이거 말소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말소할 때이 사람은 이해관계 이다 아니다? 그럼 옆에다가 써야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지. 모르겠거든. 모르겠거든. 2번 말소할 때 3번은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말소할 때 3번은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자꾸 하면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됐다 안 됐다? 됐죠. 자, 그다음에 고까지 해결했거든.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단독 신청이거든. 자, 풀이로 갑니다. 재판을 봅니다. 판결서 들고 들어갔으면 단독으로 할수 있다. 됐죠. 그다음에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이에요.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거거든. 아니 아니 아니. 공부를 할때 절대 겁먹지 말고. 자, 잠깐만 보세요. 사망했다는 말이 나왔죠. 그럼 제 손을 잠가 보세요.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사망했다는 말은 의무자가 사망했거나 권리자가 사망했거나 둘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명이 죽었으니까 한 명밖에 없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항상 법은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이거든. 당사자 신청주의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예를 들면 엄청 쉬운 거거든. 저런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럼 이제 한 번만 딱 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저 정리합니다. 최단 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은 있답다. 좋다. 그럼 최장 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답다. 여러분들 거꾸로 알고 있네요, 그죠? 최단 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지.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불에 타지 않는 물건은 뭐 30년이다, 15년이다, 5년이다, 있답다. 이렇게. 그럼 뭐 최장기간은 영원히도 돼야 안 돼요? 돼. 예,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최단기간은 제한이 있답다. 이렇게. 맞아요? 돼.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봅시다. 지상권은 영원히도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장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도 되니까. 이해했어요? 네. 자, 이게 이해가 된다면 칠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하고 을하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을이 갑한테 갑니다. 친구야, 땅 좀 빌려달라. 뭐 하려고? 나무 심게 몇 년이나 쓸 건데 나 죽을 때까지 하지 뭐 이 말. 그럼 나 죽을 때까지 하지 뭐가 생존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생존 중인 동안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요. 돼요 안 돼요? 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상권 설정 등기 할 때 요 땅 주인을 자 시다 지상권 설정자 요 사람이 시다 지상권자.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30년이 지나서 갑이 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사망을 했다는 부고장이 날라왔다 이 말. 그러면 이제 갑은 보세요. 이 지상권은 을의 생존 중인 동안 하기로 했으니까 을이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지우에 대한 지우에 대한 지우.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가 공동이라면 말소도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갑 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시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요 갑이 단독으로 말소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맞아. 이런 거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아, 사망이라면 아 의무자 권리자 둘 중에 한 명이 죽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네. 자 그다음 밑에 오세요. 자 가등기 명의는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시자. 오늘 배울게요. 이때 뭐를 첨부해야 된다? 시다 인가. 인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모르겠거든.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시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돼서 통과.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자주 들어봤죠. 등기 의무자의 소지의 불명의 경우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 재권 판결을 받으며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자 잠깐만. 여기도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잖아요. 재권 판결을 받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런 건 이제 다음에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딱 해두면 끝이에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자,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 기간이 2년이거든. 2년의 전세 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을은 전세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사를 나갈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전세는 예를 들어서 을이 말을 한번 꾸며 봅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거든. 그럼 12월 31일이 끝났어.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을이 갑한테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집주인 아저씨 오늘 전세기간 끝났죠? 제가 지금 시골에 내려와 있는데 오늘 저 서울에 올라갈 입장이 못 되니까 이삿짐은 오늘 빼겠습니다. 그 대신 전세금은 무통장 계좌 입금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답다.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주인인 것 같으면 계좌 이체 한다 안 한다? 일반적으로는 안 하지. 아, 이게 전세금 딱 가지고 난 다음에 이삿짐만 빼고 예미기만 골치 아프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이 사람이 성실하게 했거든. 집주인이 현장에 가봤어. 가보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와가 진짜 이삿짐을 빼고 있어. 집을 이제 둘러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썼어. 그러니까 아, 막 그냥 걔 줘도 되겠다. 이렇게 계좌 이체해 주고 다음 날 12시에 등기소 앞에서 만나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갑은 12시에 등기소 앞에 갔거든. 을입니다. 을. 조금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전세금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지하 말소 등기 하든지 말든지 약속 시간에 안 갈 수마다 있지. 그러면 갑 을의 휴대폰으로 전화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을의 휴대폰에 갑의 이름 떠야 안 떠요? 떠. 그럼 안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을이 어디로 이사 간지 몰라. 연락이 안 돼. 오케이? 이게
소재불명, 행방불명입니다. 여러분들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6.25 때 없어지는 것만 행방불명이 아니고 연락이 두절되는 것도 행방불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자 지금부터가 답입니다. 이때는 갑은 정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를 했다면 전세 계약서가 있다. 전세 계약서에 날짜가 나와야 하나요? 남아. 12월 30일 끝났어요. 그다음에 갑은 계좌 이체했으니까 통장 있다. 그걸 들고 법원에 가서 공시 최고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 최고는 그냥 법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써붙이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백번지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하니 이 있는 자 이직이어서 이렇게 써붙이는 게 최고예요. 오케이? 네. 근데 우리가 법원 게시판에 가서 그런 거 읽어보는 사람 있답다. 없어도 그런 요식 행위는 거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최고 기간 내에 이재개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 산하를 줘. 그걸 재권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걸 들고 가면은 전세권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재판을 잠깐 가볼게요. 여기 답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 공부할 때.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이죠. 자, 혼동은 직권말소다, 단독말소다. 이는 안다, 모른다.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민법을 몇 바퀴 안 돌았거든.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야단 안 칠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야단 안 칠게요.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 그림이 없네요. 있는 것 같았는데 그림이 없네. 잠깐만. 책을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254페이지를 볼게요. 254페이지 밑에 그림이 하나 있답다. 이제 자, 그거를 여러분들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아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자, 지금부터 답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을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살 수 있답다. 이제 자,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을. 전세권자가 누구다? 을. 이때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한다. 이걸 법률용어로 혼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 전세권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민법을 좀 가져와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타인의 부동산에 이래 놓거든. 전세는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자기 집에는 전세가 성립된다 안 된다? 이걸 말하고 해. 타인의 부동산에 성립되는 게 전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이리 오세요. 소유자 누굽니까? 을. 전세권자 누굽니까? 을. 자기 집에 전세는 성립이 안 되지. 그럼 이 전세는 자동으로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 말은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 그러면 이미 소멸하고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없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맞아요. 그러나 이때는 단독 말소입니다. 자 여기다 적으세요. 무슨 말소? 그럼 왜 단독 말소냐라는 게 또 나와야 되겠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세권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을. 그럼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라는 소리만 들어도 잠 온다 안 온다? 안 오지. 그럼 전세 사는 집 샀어. 기분 좋다 안 좋다? 저 전세는 내 손으로 말소하고 싶다. 등기관에게 맡기고 싶다. 내 손으로 말소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손으로. 그러니까 소유권 이런 게 하면서 야 너 전 고생했다 해서 바로 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슨 말소? 단독. 그 옆에다 썼어요. 내 손으로 말소한다면 내 손으로. 소유권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지운다면 내가. 맞죠? 네. 우와 잘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지금 이거는 공부할 게 없거든. 소유권 보존등기는 갑 혼자밖에 없지. 그러니까 신청이 단독이니까 말소도 시이다 단독. 이거는 중요하거든. 요거는 바로 뒤에서 나오니까 지금 공부를 할게요. 그럼 요거 한번 요까지만 딱 줄 거 보세요. 시이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의 등기. 자, 그다음에 이제 이리 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권 말소거든. 잠깐만. 여러분들 책에 잠깐만 볼게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7개가 나와. 그럼 이것만 이해하면은 공시법 전체가 이해가 다 돼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7개가 나오거든. 자, 잠깐만 와볼게요. 자,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관할 위반입니다. 2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수용입니다. 4번에 가등기입니다. 5번에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6번에 환매 특약입니다. 7번에 부기등기입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공부를 했거든. 자, 하나만 해봅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그럼 부기등기는 등기간이 무슨 말소? 직권말. 요거는 이제 공부를 했고, 이 두 개는 여러분들 잠깐 아직 안 배웠거든. 255페이지 책을 잠깐만 본다면은,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를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 각하 사유 명문으로 한 개.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이해를 한번 해 볼게요. 등기관이 오늘 내가 등기를 신청했거든. 오늘 내가 등기를 했거든. 그럼 오늘 등기관에 있잖아요. 기분이 참 좋다. 그럼 등기해 주고. 어제 저녁에 부부 싸움했다. 열받아 있다. 그럼 등기 안 해 주고. 그럼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등기관의 그날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해줘서는 안 되는 사유. 이걸 법에다가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게 이건 아직 우리 안 배웠어. 요 11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봅니다.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각하 시켰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지. 그런데 각하 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리는 거라. 해버렸을 때 그 각하 사유 1호 2호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 무슨 무효? 당연. 그러면 당연 무효니까 이미 무효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 거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졌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로 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면 뭐다? 무효. 한 번만 더 합니다. 법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법은 우리 공시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과정은 틀리도 됩니다. 결과만 맞으면 돼요. 과정은.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위조된 인감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예요. 유효. 그게 위조된 인감이라는 말은 서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위조된 인감은 쓸모없는 인감이거든. 오케이, 그거는 서류가 안 들어온 겁니다. 안 들어왔는데도 등기가 이루어졌는 거라. 그럼 제가 가정시원 예를 들 때 칠판을 보세요. 자,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쪽 매도인 의무자입니다. 인감제출 해야 됩니다. 인감제출 했어. 그럼 이렇게 등기가 됐어. 그런데 갑이 위조된 인감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해주면 안 되지. 안 되는데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정상적인 인감도 누구다? 을. 위조된 인감도 누구다? 을. 그럼 이거 유효다 무효다? 그럼 이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 등기 신청은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제출하고 등기필정보를 제출하고 주민등록 등초번을 제출하고 각종의 허가동의 승낙서를 왜 제출하느냐. 그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조 허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런데 등기가 바로 되어져버렸는데 무효로 할 필요는 없지. 맞다 맞다.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옛날 시험에 위조된 인감에 의해서 등기하는데 유효다 이러면 착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유효고 이래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차법은 그럼 과정만 맞으면 된다. 다시 결과만 맞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나 1호 2호는 무조건 무효다며. 1호 2호는. 그럼 1호는 관할 위반이거든. 그럼 내가 김포에서 집을 샀다면 김포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서울 등기소 등기관하고 짜고 등기를 해도 그럼 무조건 무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은 등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설 건축물 등기 대상 2단이다? 아니다. 그럼 등기해로 왔어. 그럼 각하 시켜야 되거든. 근데 해버렸어. 그래도 그건 무조건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됐다 안 됐다? 네. 자, 그것까지 이제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감 잡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지금 배우러 갈 거거든. 배우러 간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워봤어. 자, 정리할게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며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Otherwise,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하는데 안 하는 예외는 몇 개? 세 개. 그럼 그것만 해오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예외 세 개만 해오면 되는 거예요. 수용되기 이전 상속 등기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하지.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하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하. 그것만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아가씨 지난주에 안 와서 모르지 모르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배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배울 거예요. 요거 지금 배웁니다. 환매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 환매권을 행사냐 불행사냐. 행사하면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불행사면 시작. 공동 말소. 했다 안 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지난 걸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주일 전에 질문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부기등기는 좀 전에 했거든. 가등기는 지금 바로 나올 거니까. 요거 지금 요거는 배우러 들어갈게요. 지금 바로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 자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가등기는 바로 나오니까 통과를 시킬게요.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 요거는 이제 수용도 바로 됐어요. 그죠? 자 요것도 통과를 시킬게요. 앞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 잠깐만 요거 한번 해볼게요. 대답하는 게 목소리가 낮았으니까 환매 특약이라는 것은 흔히 말할 때 물건을 판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 사오는 겁니다.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을 수가 없어. 그럼 5년 안에만 도로 사오면 돼. 그 사오는 게 행사라. 그런데 5년 안에 못 사올 수도 있다. 그게 불행사라. 불행사. 자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 특약 등기 했어. 자, 이거 잘해야 돼요. 이 그림상의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 특약을 한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을. 환매권자는 누구다? 갑. 갑.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래서 제3자를 환매권자로는 환매 특약이 등기는 할 수 없다. 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유자는 누구다? 을. 환매권자는 누구다? 갑. 갑이 5년 안에만 도로 사오면 되는 거라. 그러면 갑이 5년 안에 사온다는 거는 답입니다. 누구로부터 사온다? 을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그럼 을로부터 이렇게 사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이제 을은 아유 갑은 환매권을 행사했으니까 소유권을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으니까 이 특약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 그럼 이건 등기는 직권으로 지워준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직권이냐면은 을에게서 갑으로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 이렇게 해줄 때 중간에 환매가 끼어 있다는 게 등기관이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래서 등기관이 알아서 지워준다 이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맞아요. 자 근데 이리 오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환매 특약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환매권자입니다. 5년 안에만 사오면 됩니다. 근데 못 사올 수도 있다. 흔히 말하는 기간을 경과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로 등기소로 와야 하나요? 오는 거지. 그럼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게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돼. 근데 이 그림에서는 환매기간이 경과했거든. 등기관은 알아요 몰라요? 등기관은 당연히 모르지. 여기는 알지. 맞아요? 네. 그럼 모른데 그 대신 당사자인 갑하고 을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이제 환매기간에 경과했으니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권리가 소멸했잖아요. 무슨 자? 권리를. 그럼 환매권을 행사하면 무슨 신청? 아죠. 불행사하면 뭐다? 공동. 행사하면 뭐다? 직과.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어요. 자, 고래 공부하면 됩니다. 됐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요거 적어보세요. 말소등기 시 위에다가 무슨 등기? 주등기. 요게 부기등기. 제3자 무슨 등기? 부기등기.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이리 와보세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 지금 책 적는다고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 그럼 좋다. 그럼 제가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257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1월 달에는 필기하게 해줄게요. 1월 아버스 괜찮은데.
가비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맞아요? 네. 그럼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주등기고 이게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전세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전세를 지우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 말소가 되면 전세권의 저당권도 자동으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이다? 예. 그러면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말소 못합니다. 승낙서 들어갔어요. 가면 이제 이렇게 말소가 됐지.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는 건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거든. 그러니까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시켜주는 거야. 그럼 옆에다가 쓰세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한번 알아보고 들어갈게. 자, 요게 이제 부담스럽거든. 부담스러운데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에 등기. 이게 잘 됐다. 한 번 더 시작.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에 등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시법에 제가 가장 히트친 게 가짜 지문 가려내기거든. 들어는 봤다 안 봤다? 아, 그럼 여러분들 들어본 건 하나도 없어요. 가짜 지문 가려내기거든. 그 가짜 지문 가려내기 보면 이런 것만 탁탁탁 배우는 게 가짜 지문 가려내기예요. 배우는데 이제 유사한 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몇 가지만 연습을 해볼게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지금 좀 전에 말했죠, 그죠?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우리한테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글자가 다 같아더라다. 이 다르다 이 말. 그런 거를 구별하는 게 나중에 가짜 지문 가려내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출제 유언도 유사하거든. 그러니까 구별하고 있냐 없냐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그럼 이쪽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을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면 가처분도 같이 신청한다 안 한다? 한다.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거든. 판결서는 4월 1일 날 났다. 그럼 이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은 제3자에게 처분하고 도망가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이 기간 중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처분이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처분 명령,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가처분이 들어왔다 이 말.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을이 가처분 등기 했어요. 했다고 해서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갑.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 갑은 병한테 매매할 수 있다. 매매. 자, 그럼 이때는 병의 입장하고 여기 있는 을의 입장을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병의 입장입니다. 병은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를 하거든. 그럼 병은 등기부등본 떼봐요? 안 떼봐요? 떼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럼 이게 나오더라는 말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만약 병이 사왔다 하더라도 병은 갑으로부터 사오는 겁니다. 병이 사왔다 하더라도 갑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을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내 소유권은 날아간다는 각오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산다 안 산다? 안 사는데 또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또 살 수 있다. 그 한 놈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놈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다 안 사면 그 문제 없지. 여름철에 피서철에 강가에 가면 수영금지 써놨다 안 써놨다? 꼭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꼭 들어간 놈 있다 이 말이야. 그 한 놈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이거는 병의 입장이었어요. 자, 이제는 갑의 입장, 을의 입장입니다. 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 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각오하고 들어오라. 이해했다 했다? 해제. 그러니까 을이 가처분 등기 해두는 거는 가처분 즉 재판 도중에 다른 등기가 오는 거는 나한테 전부 다 죽으니까 각오하고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병 각오하고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 그러면 이런 부동산은 재판이 있는 부동산이거든. 재값 주고 산다, 헐값 주고 산다? 이것도 틈새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꼭 소송에서 정의가 이기라는 법은 없어요. 맞다, 맞다, 맞아. 옛날에 우리가 이제 변호사는 대단한 직업이거든. 근데 요즘엔 변호사는 돈만 주면 모든 게 다 한다, 한다. 그래서 이제 좀 실망이 많지. 그러면 사회 악도 돈만 주면 악이 이기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변호사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슬프지, 슬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칠판을 봅니다. 자, 병은 다시 을이 사지 말아야 했는데 병이 산 거예요. 병이 샀어요. 그럼 이렇게 소유권이 이런 됐지. 맞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 소송에 이기면 을은 자 정리합니다.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소유권 이런 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런데 할 때 잠깐만. 자, 할 때 그럼 여기서 이렇게는 등기가 못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소유자가 누구? 병. 여기 누구다? 을. 그럼 소유자가 둘이가 되잖아요. 그럼 등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을이 을이 이 등기 말소시키면서 이전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해됐다 안 됐다? 다시 할게요. 이 등기는 옆에다가 썼어요. 그러면 시작. 가처분 등기. 자, 요 등기는 시작.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맞다 맞다? 맞지? 네. 2번은 가처분 등기지. 3번은 가처분 이후에 들어왔지. 맞아요. 그럼 지금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소유자는 병이지. 다시. 소송 중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병. 소송은 누가 걸었다? 을.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을이 소유권 이런 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때, 할 때 이거 말소를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말소시켜야 이전이 되는 거예요. 말소를 안 시키면 이전을 못하지. 왜? 소유권 소유권에 양립이 안 되니까.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봅니다. 이거 말소부터 시킵니다. 그럼 말소하면서 요거 여기서 4번에서 3번을 말소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그 다음에 이 가처분은 현재의 부동산의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거든. 그러면 가처분도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럼 제 말은 이 세 개 등기가 한꺼번에 들어간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지금 요 을입니다. 을. 을이 병의 등기 말소도 같이 신청한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맞아요? 하면서 이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런 등기 했다 안 했다? 했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끝났으니까 가처분도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이해됩니까? 네. 그럼 지금 세 개가 다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옆에다가 이제 씁니다. 옆에다가 씁니다. 잠깐만. 옆에다가 씁니다. 잠깐만. 아, 여기 다시. 조금 이따가 쓰세요. 조금 이따가 쓰세요. 옆에 써놔야 자기가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이해가 되거든. 자, 천천히 할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자, 여기 잠깐만. 됐죠? 자, 이럽니다. 을이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 등기 했다는 것은 이해했다 안 했다? 해제.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가. 갑은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여기서 합니다. 이거는 시이다. 가처분 등기. 이거는 시이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 그럼 이거는 을이고 이거는 병이지.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병. 소송은 누가 걸었다? 을.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이거 말소시켜야 된다. 아시겠다? 말소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거 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4번에서 몇 번을 말소시키고? 3번. 그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 다음에 요 가처분 등기는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정리할 때 이랍니다. 이 등기는 단독. 을이 무슨 신청한다? 단독. 이거는 등기관이 몰란다? 직과. 직과.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몰란다? 직과.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칠판을 다시 볼게요. 자, 이리 와 보세요. 다시 볼게요. 자, 잠깐만 와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 을이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그래도 소유자는 누구다? 갑.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그럼 이게 가처분 등기고 이게 가처분 이후의 등기다 이 말이야.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다면 이거 지우지 안 지우죠? 그러니까 꼭 예를 들 때 이렇게 합니다. 을이 가처분 등기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했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안 죽는다? 그거 각오하고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을이 죽이는 거예요. 소송을 건 사람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그럼 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누가 말소한다? 을이 말소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보세요. 4번에서 3번을 말소했지. 그 다음에 을은 소송 걸었다 안 걸었다? 그럼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 다음에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 가처분도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럼 6번에서 이 가처분도 지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가처분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판결서를 들고 등기소로 와야 하나요? 오지. 그러면 을이 제출했던 판결서를 보면 소송이 종결됐다는 거 알 수 있다. 있다. 가처분은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결론은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그걸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 됐다 안 됐다? 고생 많습니다. 이제 두 달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가 친척도 다 알았고 이웃집도 다 알았고 그럼 이제는 포기할 수 있답다? 무조건 고입니다. 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가등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도록 합니다.